안녕하세요, 에이슬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쵸? 영상을 지금 한두달 만에 찍고 있는데, 그동안에 말도 없이 사라졌었잖아요? 근데 이게 또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정말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주 좀 사라졌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면서, 최근에, 근황도 좀 얘기하면서, 오랜만에 이렇게, 메이크업 영상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제목에 아마 조금 암시가 될것 같긴 한데, 제가 좀, 속히 말하는, 마음의 감기에 좀 걸렸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도 영상에 한번 말했는데, 무기력증이 좀 심하다고? 근데 저는 이게 제, 아니다. 일단, 저도 이제 나가봐야 돼서 겟레디를 찍으려고 카메라를 킨 거다 보니까 준비를 하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아무튼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보고 싶었길 바래요. 스킨케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두통제 다 비워가는 패드예요. 얼굴 결 따라서 이렇게 닦아주고 목도 같이 닦아줍니다. 그 다음에 요새 정말 정말 잘 써주고 있는 앰플이에요.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진짜 빼먹지 않고 써주고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좀 크긴 하지만 그래도 낮에는 덥다 보니까 피지 분비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코 주변하고 턱 주변에 계속 트러블이 생기고 또 황사 때문에 더 트러블이 심하게 생겨서 이런 가벼운 수분 관리 제품 위주로 써주려고 하다가 이 제품을 쓰게 됐는데 소윤이가 마켓 했을 때 구매를 했었나? 아무튼 소윤이 추천으로 쓰게 됐는데 진짜 엄청 잘 쓰고 있어요. 크림은 이게 리뉴얼 전 제품인지 후 제품인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선물 받았던 거를 쓰고 있는 거라서 겨울에는 좀 건조하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이게 제형이 괜찮아가지고 근데 얘를 이렇게 얼굴 외곽 쪽에만 발라줘요. 제가 아무래도 날이 더워지면 피부가 복합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코 주변 이 부분을 유분기를 최대한 줄여야지 좀 트러블이 덜 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페이스라인 위주로 좀 코팅을 해준 다음에 눈가 발라주고 남은 양으로 이제 가운데 부분을 조금 발라주는 거예요. 아, 더워라. 어쨌든 처음에 하던 얘기를 좀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어떻게 보면 가볍게 풀기도 애매하고 무겁게 얘기해 나가기도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부담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전혀 부담 갖지 않고 그냥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쨌든 저랑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저를 기다려 주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궁금했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메이크업 설명은 제가 좀 이따 약속이 있어가지고 메이크업 설명보다는 근황 얘기랑 자세한 이야기를 좀 위주로 얘기를 해볼게요. 전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좀 받고 있는데 친한 언니가 되게 힘들어 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다니는 병원이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다고 얘기를 해줘서 이제 병원 예약을 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병원이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기다려서 그냥 반신반의 뭐 하면서 약간 기대도 하면서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심리 상담도 예약하고 스트레스 검사도 해보고 막 문진 같은 거 체크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해봤는데 저는 검사하기 전까지는 그냥 제가 게으르고 그냥 약간 내가 그냥 나는 왜 이렇게 남들보다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완벽하지 못하지? 나는 왜 남들보다 뛰어난 게 없지? 항상 불안한 마음, 항상 자책과 우울감과 무기력과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아, 뛰어내리고 싶다.
그냥 사라지고 싶다. 아무도 날 찾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아무도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리에서 떠나질 않고, 뭐 이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게 다 그냥 내가 의지가 없고, 내가 나약하고, 내가 너무 게으르고, 그냥 저 자체가 이상한 사람이고, 별로인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해도 하기 전부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이거나 아니면 실패하면 그냥 다시 시작하면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없고 하기 전부터 너무너무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아 해서 아무튼 일상생활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본업에도 이 유튜브에도 당연히 지장이 생기고 그게 사실은 조금 오래됐었어요. 그 상황이 되게 오래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저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죠. 근데 병원에 처음 갔을 때도 그냥 약 먹을 정도 아니라고 하거나 뭐 별거 아니네요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병원 가서 이렇게 기계로 스트레스 수치 검사도 하고 문항 같은 거 이렇게 500개 정도 체크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작성하고 해봤는데 제가 되게 망가져 있는 상태더라고요, 마음이.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 스트레스를 잘 조절할 수 있는 감정이라던가 이런 걸잘 조절할 수 있는 자율신경계 자체가 좀 망가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의 감기가 맞는 거예요. 그냥 감기 걸리면 뭐 이비인후과나 그런 데 가서 약 먹고, 뭐 우울증 걸리면 우울증 약 먹고, 그게 딱 맞는 게 자율신경계 자체가 무너졌으니까 당연히 정신과 약을 먹어야겠죠. 아무튼 제가 너무 가볍게 얘기해서 너무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 좀왜 저렇게 얘기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거를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켠 거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불안 증세도 있고 우울감도 있고 강박 증상 그리고 이제 공황 증상도 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좀 있으면서 무기력도 굉장히 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나으려는 의지가 크게 없다고? 뭐 그런 것도 검사하면 나오나 봐요. 나으려는 그런 의지 같은 수치가 있는데 이름이 기억이 잘안 나요. 아무튼 그런 것도 별로 높지가 않았어요. 처음 검사할 때. 아무튼 그런데 병원에 처음 갈 때만 해도 진짜 터덜터덜하고 뭐 이렇게 별로 사는 의미가 없이 갔는데 지금 치료한 지 그래도 몇주 됐는데 예전보다 되게 밝아 보이지 않나요?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많이 밝아졌다는 얘기도 하고요. 사실 이렇게 영상 찍고 있는 자체가 저한테는 정말 큰 변화예요. 아무튼 그래서 공황 증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공황이라는 게막 진짜 죽을 것 같고 숨 넘어갈 것 같고 막 진짜 누가 나를 죽일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엄청 심각하게 공황 발작을 하는 증상만 공황 증상인 줄 알고 맨날 좀 숨이 안 쉬어지고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이런 게 있길래 아 뭔가 내가 호흡기 막 이런 쪽에 문제가 생겼나? 폐에 문제가 생겼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증상을 또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을 때 통증이 동반이 돼야 된다는데 전또 통증은 없었거든요. 그냥 가슴이 정말 무거운 돌로 눌러놓은 것처럼 너무너무 답답하고 이렇게 숨을 한숨 쉬듯이 계속 쉬게 되고 이게 한숨을 쉬는 게 아니라 숨이 안 쉬어져서 계속 이렇게 크게 숨을 쉬어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숨을 100까지 쉬어야 된다고 하면 60에서 뭐가 꽉 막아서 더 이상 공기가 안 들어가게 막아놓은 느낌. 그런 느낌이 계속 있어가지고 갑자기 살이 많이 쪄서 그런 건가? 막 이러면서 혼자 뱃살 많이 쪄서 그런가? 이 생각하고 막 엄마도 살 쪄서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러시고 그랬는데 그게 공황 증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촬영을 하니까 약간 떨리나 봐요, 몸이. 그래도 막 무섭진 않아요. 지금 되게 오랜만에 촬영하니까 재밌어요.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정말 촬영한다고 딱 생각했을 때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부터 들었는데 지금은 재밌기까지 하고, 아, 어떻게 올려볼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하는 거 보니까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그냥 스트레스를 좀못 견뎌 한 거죠, 제가. 사실은 한두달 정도 전에 저희 강아지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기도 했고, 항상 완벽하게 할순 없어도 제가 좀 잘하려고 하는 그런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제 자신을 너무 옥죄인 거죠. 인프피라 그런가 봐요. 인프피가 게으른 완벽주의자라고 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남한테는 되게 관대한데, 나 자신한테 너무 이제 강박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힘들었나 봐요, 제가. 아이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피부 표현 완전 짱이죠? 지금 더워서 짬? 요새 피부 표현은 요 네케르 쿠션으로 매일매일 하고 있고요. 이것도 제가 광고했던 건데, 이 쿠션만 쓰면 사람들이 피부 젤리 같다 그러고, 피부 결도 너무 좋아 보이고, 이렇게 모공이 엄청 잘 메꿔져가지고, 이 쿠션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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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땀이 계속 나고 있어서 파우더는 눈가에만 일단 해놓을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파우더 하면은 완전 다 뭉칠 일이에요. 갑자기 비가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장마철 같아요. 지금 딱 날씨가. 컬러롤. 너무 길고 복잡하게 얘기하긴 했지만 어쨌든 뭐 저의 강박적인 그런 생각이나 성격 그리고 이제 가족이 떠난 그런 타이밍. 제 원래 성격이 또 되게 생각이 많은 성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카메라 앞에서 한다는 자체가 제가 정말 많이 괜찮아졌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정말 삶의 의지조차 없다, 이러신 분들은 병원을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하시면 심리 상담도 받아보시고, 또 처방약도 드셔보시고, 저는 정말 세상에서 제가 제일 싫고, 제 자신이 제일 별로고, 제 자신이 제일 형편없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막, 아, 난 너무 사랑스러워. 막이 정도는 아니어도, 그 사는 게 즐겁네요, 그래도. 이런 얘기 한거 알면 주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제가 많이 변했습니다. 꾸준히 치료를 해야겠죠. 이렇게 많이 변한 만큼. 그리고 이 컬러랑 이 컬러를 살짝 섞어서 너무 진하지 않은 브라운 컬러로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그동안 왜 말도 안 하고 잠수를 두달 넘게 탔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어느 정도 된것 같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간단하게 또, 간단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말씀을 드리면 정말 정말 백수처럼 지내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다가 운동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강박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 하루에 몇 시간은 꼭 이렇게 하면은 저 스스로가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인 걸 이제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금만 해도 아, 이 정도면 나 잘했어. 이렇게 그냥 생각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어쨌든 되게 정체돼 있던 시기 동안 집 밖에 심각하게 안 나가가지고 먹는 게 없어도 가만히 있으니까 당연히 살이 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건강상 이유로도 이제 살을 빼긴 해야 돼서 운동을 다니고 있고 같은 컬러로 눈 앞머리도 칠해줄게요. 그리고 그 운동하는 데서 관장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다른 트레이너분이 아예 없으세요. 근데 이제 요가 수업이 따로 있어요. 여자 선생님이 하시는. 제가 좀 그런 약을 먹고 있다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운동에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되니까 말씀을 드렸더니 관장님께서 힐링 요가 수업을 듣게 해주셔가지고 요가 수업을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요가 수업을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이 컬러 사선 브러쉬로 언더에다가 일자로 그어줄게요. 아무튼 요가 수업을 다녀본 적이 없어서 요가하면 좀 날씬한 사람들이 라인 잡으려고 다니는 운동, 막 살이 빠지는 운동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다 떠나서 그냥 요가를 하는데 마지막에 불을 다 끄고 힐링되는 음악을 틀어주시면서 공기 중에 아로마 향인지 뭔지 이렇게 되게 상쾌한 스프레이를 잔뜩 뿌려주시고 목 뒤에다가 시원한 크림 같은 걸막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 감고 몇분 있어요.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서 좀 휴식을 취했는데 그 순간 탁 트인 어디 초록 들판 위에 제가 누워있는 느낌이 나면서 너무 힐링이 되고 마음이 너무 안정이 되고 그냥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가 수업 너무 좋았다고 관장님한테 막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요가가 되게 유연한 동작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좀 유연하거든요. 옛날부터 유연한 게좀 자랑이었어가지고 하는데 제가 좀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제 스스로. 나 생각보다 좀 잘하는데? 소질 있는데?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신감이 붙어서 재밌었어요. 원래 자기가 잘하는 거 하면 재밌잖아요. 뭔가 우쭐하게 되고. 그래서 요가 수업을 이제 좀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나가려고 하고 있고, 원래 이 아이라이너로 언더 그려줄라 했는데 깜빡해가지고, 코랄빛 아이라이너로 먼저 아이라인 한번 그려줄게요. 팔레트에 펄 컬러를 손가락으로 발라줄게요.
그리고 또 달라진 점이, 아, 요새 일기를 엄청 열심히 써요. 예전에는 쓰려는 시도는 많이 해봤는데 잘안 됐거든요. 하루 쓰고 막한달 있다 쓰고 이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도 일기 쓰기 시작했을 때 동생이 누나 일기 쓰면 한달 있다가 두 번째 쓸 걸?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저랑 성격이 비슷해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걔는. 근데 일과가 돼버려서 이제는 자기 전에 먹는 약 먹고 양치하고 침대에서 예쁜 조명 켜놓고 잔잔한 음악 틀어놓고 일기 한편딱 쓰고 나면 졸려져가지고 딱 자고. 그게 일과가 됐는데 그게 진짜 소확행이어가지고 저한테 일기를 정말 꾸준히 쓰고 있고 다음날 읽어보면 재밌더라고요. 새벽 감성에 쓴 일기여가지고 내가 이런 말을 썼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나? 이게 바로 다음날 일어나요, 그 일이. 그래서 재밌어요. 남들한텐 절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이 끝에 더 하얀 펄을 언더에다가 칠해줄게요. 겟레디라서 제품 얘기는 많이 안 하려고 했는데 이 투쿨포스쿨 살롱드 아이즈 이 팔레트가 딱 구성이 베이스랑 펄이랑 음영 컬러랑 정말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이 필요한 것만 딱 들어있어가지고 또 컴팩트하잖아요? 갖고 다니기 정말 좋아요. 다른 거는 요렇게 길던지 뭐 이렇게 크던지 아무튼 좀 갖고 다니기 불편한 게 많은데 또 거울 없는 팔레트가 너무 많아요 요새. 근데 이게 갖고 다니기 너무 좋아요. 펄도 예쁘고. 아,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지금 여기 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여러분. 아까 파우더를 안 하길 정말 다행이에요. 아이 메이크업 할때 빼먹을 수가 없는 아이템이에요. 제가 사람을 너무 안 만나서 막 부모님도 걱정하시고 남자친구도 걱정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집에 있지를 않고 심심한 마음까지 들고 막 놀러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진짜 스스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사람은 비슷한 사람한테 끌린다고 하잖아요. 아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저랑 성격 비슷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비슷한 증상이나 고민하시는 분들 있다면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병원의 도움을 받는 게 짱이에요, 진짜.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이 구렛나루 뭐냐? 픽서가 고정되는 동안 리퀴드 글리터를 발라줄게요. 눈두덩이에 톡톡하고 몇 번만 톡톡톡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밑에 게다 까져가지고. 그리고 마를 때까지 밑에를 봐줘야 이제 리퀴드 글리터가 쌍꺼풀에 안 끼거든요. 그리고 글리터 마른 다음에 위에다 했던 펄 섀도우를 한번 콕콕 찍어주면 더 반짝반짝하고 픽스돼서 좋아요. 근데 펄 입자 크기가 좀 비슷한 애들끼리만 해야지 이게 가려지지가 않고 이렇게 됩니다. 언더에는 앞쪽 위주로 해서 뒤쪽으로 퍼져나가게끔 그리고 아이라이너를 더 진한 걸로 위에만 한번더 칠해줄게요. 얘는 너무 뭉툭해서 덜 그린 다음에 손톱으로 끝을 빼야 돼요. 오늘 가는 곳은 이제 부산으로 이사 가버린 소윤이와 오랜만에 소윤, 성범, 수진, 아, 수진이 저예요. 수진 남자친구 해서 넷이 김포 맛집에 밥을 먹으러 갈 건데요. 저희 동네라서 사실 이렇게 꾸밀 필요도 없지만 겟레디 찍을 거리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열심히 화장을 하고 있어요. 미친 글리터 성애자가 또 글리터를 꺼냈습니다. 요거를 언더에만 속눈썹 가까이에서 한 줄로 이렇게 찍 그어줄게요. 머리를 지난번에 보라색으로 했던 이후에 핑크색으로 한번더 했어요. 그래서 눈썹 색 그리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이거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애쉬 톤으로 한번 연하게 그려준 다음에 여기다가 비슷한 계열의 섀도우를 한번더 입혀주는 거예요. 너무 채도가 있지 않은 걸로. 이런 식으로. 애교살도 그려주고요. 마스카라는 이게 제 머리색이랑 완전 딱 맞아가지고 원래 제 털색 같아요. 털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꼼꼼히 칠해서 검은 부분이 최대한 안 보이도록 해줍니다. 요새 속눈썹 영양제를 열심히 발랐더니 새로 나오고 있는 직모 애기 속눈썹들이 있어서 마스카라 했더니 지들끼리 막 뭉치고 막 난리 났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다. 언더도 똑같은 마스카라로 칠해줄게요.
땀이 너무 많이 나서 피부를 쿠션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주고, 얘가 수정화장 할 때도 되게 결이 곱게 잘 먹거든요. 지금 좀덜 더워졌으니까 이때 얼른 수정을 해야 돼요. 파우더로 전체적으로 아주 꼼꼼히 눌러주겠습니다. 진한 컬러랑 연한 컬러 섞어서 코끝 잡아주고, 약속 시간이 다가와서 마음이 급해졌어요. 코 대충대충 빨리 잡아줄게요. 턱 쉐딩도 그리고 그냥 막 섞어가지고 그냥 막 엄청 최대한 많이 깎아요. 그리고 뭐 해야 되지? 아, 블러셔. 머리가 점점 산발이 되고 있어. 비 엄청 많이 와요. 큰일 났다. 여기서 요좀 흰기 많이 도는 핑크 컬러, 요거를 베이스로 깔아줍니다. 요거를 넓게 발라주고, 그리고 요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 위에 레이어드 해줄 거예요. 좀더 좁은 부위에다가 톡톡톡 쳐서 약간 광이 도네? 처음 발랐던 그 핑크 입자가 살짝 코팅되는 게 있나 봐요. 왜 광이 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컬러만 콕콕콕 찍어서 가운데 위쪽에다가 살짝 칠해줄게요. 그냥 한 번씩만 쓱쓱 지나가서 반투명하게 한겹 깔아놓는 용도로만 써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입술 각질 부각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는 최대한 바깥쪽에다가 발랐어요. 립 라인을 살짝 오버해가지고 이렇게 퍼트려줍니다. 그 위에 요게 오늘 발랐던 블러셔 제일 진한 컬러랑 되게 비슷한 컬러거든요. 이거를 안쪽에다가 이렇게 톡톡톡 발라서 안쪽은 핑크, 바깥쪽으로 갈수록 코랄 이런 느낌으로 그라데이션 느낌 립으로 만들어줄게요. 눈썹이 너무 진한 것 같아서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 애쉬 브라운 컬러 이거를 칠해주고 나면 이게 훨씬 낫다. 하이라이터를 안 했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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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 땀나기 전에 발라야 돼요, 얼른. 귀엽게 코끝에다 집중적으로 발라주고, 콧대랑, 그리고 턱끝, 그리고 이볼 쪽은 약간 매트한 느낌이 마음에 들어서 하이라이터 안 해주고요. 여기 입술 위쪽에만 이렇게 살짝 입술 산 강조되게끔. 그리고 이마. 그리고 눈 앞머리 쪽에도 살짝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오늘 겟레디 메이크업. 끝! 짠! 오늘 비가 정말 많이 오고 있어요, 밖에. 그래서 머리를 아무리 해도 마르지도 않고, 고데기도 안 먹고, 그냥 조금 피기만 했어요. 어차피 사실 화장 안 하고 만나도 되는 자리인데, 그냥 겟레디 찍으려고 화장한 거라서. 그리고 옷은 이렇게 하얀 나시 원피스에다가, 부끄러워, 나 유교걸이라. 이런 예쁜 자주색 카디건을 걸쳤는데, 더워 죽을 것 같아서 갈아입고 갈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메이크업이랑 이 옷이 잘 어울려서 한번 걸쳐보고 왔어요. 그럼 오늘 이렇게 좀 깊은 얘기였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들어주시고, 또 오랜만이었는데도 끝까지 이렇게 봐주신 여러분, 다들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자주 찾아오도록 노력해 볼게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요. 안녕.